니꼴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만들었죠. 아, 주말 한주잘 보내시고 새로운 월요일을 맞이하는데요. 좀 기분이 괜찮으신가요? 네, 저도 무거웠던 그 몸과 마음을 주말 동안에서 좀 달려버리고 오늘 새롭게 출발합니다.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오늘은 How to read books. 아, 특히 영어 동화책에 관한 읽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아, 제가 여러 동화책을 아직은 갈 길이 많지만 소개해드리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초창기에는 고민했는데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구나.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법을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요, 영어로 쓰여있지만 제가 다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제가 그 초창기 때 저도 강의를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 강사분은 미국에서 공부해갖고 한국에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재가 영어로 딱돼 있었는데 제본안 딱 이렇게 요점만 포인트로 돼 있는 거였는데요. 교재가 완전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약해서 여기다 담아놓은 거고요. 근데 한글 강의는 좀 초보 티가 나서 되게 별로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만 요약하고 제 것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에 담았습니다. 한번 함께 공유해 보실까요? How to read books. 아, 영어 동화책은 사실 한글책 읽어주는 거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한동안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돼서 안 해드렸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또 너무 중요한 포인트고 꼭 알아두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Choose books based on pictures and story. Books which show clear expressions and match meanings with words. 예. 우리가 한글책 읽을 때도 똑같잖아요. Pictures, 그림이 좋은 거, 그리고 스토리가 좋은 거. 영어도 똑같죠. 근데 특히 영어는 show clear expression. 반복이 되고 패턴이 있으면 이런 clear expression이 좋죠. 그리고 match meaning with words. 단어와 그림이, 예, 말과 그림이 일치되는 책. 제가 요거로 대표적인 거 닥터 수스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단어와 말과 그림이 잘 일치하는 글을 그 책을 중심으로 골라주시면 좋겠네요. Start with short words and gradually increase longer words and sentences. 그렇잖아요. 특히 영어니까, 영어 동화책이니까 단어가 짧은 거, 말이 짧은 거, 그리고 점점 그 단어의 길이는 길어지고 스토리도 길어지는 거. 그렇게 골라가 주시잖아요. 사실, 단어가 짧고 문장이 짧아야 엄마도 읽어주기 좋고 아이도 처음에 듣기 거부감이 없어지죠. 예, 점차 스토리를 길거로 넘어가시 주시고요. Let children hear mom's voice first as clear as you can. 이 부분은 정말 제가 mom's voice first에다 빨간 줄을 빨간 거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안 했네요. 엄마의 목소리를 먼저 들려줘라 해요. 요즘 핸드폰이나 아이패드가 너무 발달해서 어머니들 그냥 애들한테 영어 공부 시킨다고 막 그거 먼저 쫙 보게 하는데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제발. 별로 좋은 거 아니고요.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로 먼저 많이 듣고 소통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영상으로 보는 거큰 의미 없다고 그랬죠. 예, 꼭 제발 엄마의 목소리가 지상 최대의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동화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목소리로 먼저 좀 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부차적으로, 부가적으로 핸드폰도 보여주시고 아이패드로 영상도 보여주세요. 그건 나중에 해도 되네요. 좀 커도 해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엄마의 목소리로 동화책 꼭 읽어주세요. 엄마, 발음 중요하잖아요. 저 발음 후지잖아요. 그래도 하잖아요. 그냥 하세요. 아이들 엄마 목소리 닮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사투리 쓴다고 애들도 그대로 사투리 안 써요. 그냥 환경이 중요한 거죠. 엄마가 서울에 살아서 사투리 쓴다고 애들도 서울에 사는데 사투리 쓰나요?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부가적인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엄마는 꾸준히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엄마도 발전합니다.
Disguise characters' voice and make fun. 예, 애들은 재미가 일차적이죠. 그래서 엄마가 한글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인공 캐릭터에 맞게 보이스 막 크게 했다, 작게 했다, 막 무섭게 했다가 이러잖아요. 그렇게 맞춰주시란 얘기고요. Slow down reading speed so as to see pictures clearly. 아, 이 포인트 또 짚고 나가야 되는데요. 엄마들이 영어책이라고 막 한마디라도 엄마 애들에게 더 많이 영어로 들려주고 싶어서 막 스피드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천천히 아이들은 그림 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림 보면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시간 충분히 주셔야 돼요. 예. 절대로 한장더 넘어 빨리 넘어가려고 이책 끝내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Repeat stories as much as a child wants. 아까 일맥상통하죠? 애들이 원하는 만큼 천천히 보게. 그리고 repeat stories. 계속 반복, 좋아하는 부분 해달라면 계속 반복 그 부분만 해주셔도 돼요. 하나만 얻어가도 되잖아요. 한 책에서. 한 포인트만. Repeat stories as much as a child wants. 원하는 만큼. 한글책도 그러잖아요? 계속 읽어줘. 영어도 계속 읽어달라는 대로 질릴 때까지 읽어주세요. 엄마가 대신 힘들죠. Don't check if they understood the story or words. 아이고, 영어책은 특히 그렇죠? 아우, 얘가 내가 해주는 거잘 이해했나? 질문 중간중간 막 해보고 싶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글책에선 조금 그러시더라도 영어책에서는 보류하세요. 그냥 아이들, 에? 잘 이해했는지 뭐 하는지 그냥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서 애들이 듣고 있으면 지겨우면 아이들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잘하고 계신 거니까 그냥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스토리 해주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러세요. 물론 얘기하는 게 체크가 되나요? 그냥 즐겁게 흐름에 맞게. Just let them talk about the story, what they feel. 아, 여기 아까 엄마가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막 질문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 아이들이 느끼는 그 이야기의 감정.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얘기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Just let them talk about the story, what they feel. 애들이 하는 건 careful하게 들어줘야죠.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 다 알고 있는 것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포인트죠. 이번에 how to read aloud. Read aloud. 크게 읽어주는 방법이요. Before reading, after reading. While reading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자, before reading 먼저 가볼게요. Picture walking. 아, picture walking이라는 게 뭐냐면, picture reading이라고도 하는데요. 보기 전에, 책을,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책 하나 가지고 와서, 앞장부터 쭉, 그림만 한번 쫙, 이렇게 단행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picture walking인데요. 그러니까 읽어주지 않고 그림만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써주셔도 좋은데요. 그거예요. Picture walking, picture reading이라고 하는 거. Preview the book before you share it with your child. 그거죠. Make it guess before.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그러면 이렇게 가네? 이거 뭐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개스하게 만드는 거죠. 예, 이렇게 먼저 가주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Brainstorm the prior knowledge. Background knowledge. 배경 지식 쌓기죠.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모르는 것도 많죠. 하지만, brainstorm the prior knowledge.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picture walking을 하면서 애들 그림만 봐도, 내가 저거 아는 부분 요거, 이렇게 말할, 이런 게 나올 거고, 미리 생각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Share title, author, or illustrator information with a child. 예, 이 부분, 영어책, 한글책도 작가 읽어주시겠죠? 영어책도 똑같은데, 특히 영어책은요, 한국책은 우리나라는 출판사가 왕이랍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작가가 왕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또 이렇게, 선호하는 작가가 생기고 아이들이 그림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 작가 이 그림하고 똑같네? 그때 그 책이 이 책, 다 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도 생기고 그러니까 꼭 share title. 타이틀 제목 기본이고 작가와 그리신 분 영어책에 꼭 written by, illustrated by 이거 읽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초창기에 이 동영상 담을 때는
별로 유명하지 않으신 분은 안 읽어드린 적도 있는데요. 전 아이들한테, 내 아이에게는 꼭 앞에 제목하고 작가, 그린 사람 꼭 읽어줬네요. 예. 발음이 좀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냥 엄마식으로 읽어주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이거 읽어주면 좋은 점이 뭔지 하고요. 그 작가에 대해서 아이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 그 책하고 똑같아 그림이.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아니야? 똑같은 거? 이렇게 오는 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If possible, link to other books you have read by those same authors. 예, 같은 작가와 연결돼서 읽어주라는 얘기죠. 말씀드렸던 똑같은 얘기예요. 이 작가 그책 가져와 봐 해서 그 자리에서 또 한번 읽어주셔도 좋고요. 이게 바로 링크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애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딱 읽으면서 그책 생각나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다 좋습니다. 그렇게 연관돼서 꼭 해줘 보세요. Next, how to read aloud? While reading, 읽는 동안에는 어떤 건가요? Remember to read with expression. Remember to read with expression. 예, 이거는 반복이나 패턴이 있으면 훨씬 기억하기 좋죠. 처음에 그런 책으로 읽고, 그리고 패턴이 자꾸 나오면 엄마도 흥겹게 그 패턴으로 자꾸 얘기해 주시고, 아이도 반복하게 만들고요. 예, 그렇게 쉽게 가셔야죠. 그리고, Change your voice for different characters. 말할 것도 없죠. 그 등장인물에 따라 엄마가 맞게 읽어주셔야 되고. Vary the speed as well. Fast for exciting parts, slow for scary and quiet parts. 이렇게, 예, 이거는 한글 책에서도 되게 잘 해주시는 포인트라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스피드 잘 조절하시라는. 다음 가보실까요? Don't interrupt the story to ask lots of questions, but when your child asks questions, answer them carefully. 엄마가 궁금해갖고 영어책 이해했나? 막 중간에 퀘스천을 막 집어넣으시죠?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 흐름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거 몇개 아느냐? 영어 하나라도 더 익히게 하려고 막. 그 열정에 자꾸 스토리를 끊는데 그러지 마시란 얘기고요. 그리고 대신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묻잖아요. 그럴 땐 answer them carefully. 아주 신중하게 잘 대답해 주시라는 얘기죠. 궁금한 거 모르면 엄마가 그래 한번 찾아보자. 조금 이따 말해 줄게. 찾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충분히 아이들의 퀘스천은 막지 마시고 다 늦게 나가도 됩니다. 그냥 반만 읽어도 돼요. 동화책 반만. 아니면 한두 페이지만 읽어도 되니까 그 페이지에 집중하란 얘기죠. Focus on the flow of the story. 일맥상통하는 얘기네요. 이야기의 흐름에 집중해서 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Don't forget to share the pictures. 예, 그림에 집중, 그림책이잖아요. 그림만 있어도 정말 좋은 책이고요. 그림에 집중하면서 아이들은 보여주시고, 그림을 보면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야기 만들어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이들 글자를 알기, 영어도 그렇고요. 한글도 그렇지만, 글자를 알기 시작하면요. 그림에 훨씬 더덜 집중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그림으로 충분히 많이 상상하고 볼수 있도록 그림의 시간을 많이 주세요. 이제 next 한번 가볼까요? How to read aloud. After reading이네요. 이제 읽고 난 다음에 briefly check on your child comprehension. 정말 궁금하면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이 이해했나 정도만 파악하라는 거죠. 예. 아이, 굳이 이해했나 안 물어보셔도 돼요. 예. Ask what their favorite part or character is. 예, 물어보라는 거죠. 정말 궁금하면 정말 좋은 너가 여기서 제일 좋은 거 어떤 거야? 어떤 게 제일 좋아? 어떤 누가 제일 좋아? 이런 거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Ask their favorite part or character is. 요 정도만요.
Make link other stories your child have read. 예,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읽은 책과 이미 읽은 작가라던가, 이미 읽은 책에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또한번그 스토리 다시 한번 읽어주는 거죠. Don't put the book away right away. 예, 책을 바로 치우지 말라. 그냥 애 맡에 놔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기억나게 또 읽을 수 있게.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그거잖아요. 아이들 책을 가까이에 두고 언제든지 볼수 있게 하는 거. 그거는 한글책이나 영어책이나 똑같으니까 너무 잘 아시니까요. Leave it out for him or her to explore on their own. 예,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엄마가 읽어주는 거 다음으로 내가 스스로 좋아하는 페이지만 펼쳐서 읽게끔 그냥 엄마는 의도적으로 그냥 보이는 곳에 놔두는 거죠. 어느 집은 화장실에도 논다더만요. 그렇게까지요. Your child loved to hear their favorite stories repeated. Your child loved to hear their favorite stories repeated. Once more, one more.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데 엄만 지치지만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자라납니다. 예, 아이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해달라고 해도 그냥 지겨워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가세요. Benefit from hearing the same book many times. 똑같은 얘기죠. 여러 번 읽으면서 아이들은 익히고 배웁니다. 또다시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은 책을 20살에 읽는 거, 30살에 읽는 거, 40살에 읽는 거다 느낌이 다르듯이 아이들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요. 그때 읽는 거, 또 나중에 내일 모레 읽는 거, 오늘 읽는 거 이렇게 다 다르다는 얘기니까 자주 반복해 주시는 거 지겨워하지 말고 넌왜그 책만 찾니? 그 책이 그렇게 좋아?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예, 이제 How to read aloud 마지막 포인트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After reading에서 activity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Retell the story. 예, 이제 다 읽고 나서 아이하고 이 이야기 전체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근데 영어 책 읽었다고 꼭 영어로 다 줄줄줄 해야 되나요? 아, 그럴 필요 없죠. 아이도 나도 그런 실력 안 돼도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한국말로 쭉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그림책으로 보면서 영어 한마디 했으면 됐습니다.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엄마가 못한다 막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요. 그냥 즐기세요. 너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감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해주면 더 좋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로 해도 되고요. 아, 영어로 하면 더 좋겠지만요. 그리고 롤플레이 위드 맘. 엄마랑 역할극 하는 거죠. 둘이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 네. 정말 재밌게 할수 있는 거죠. 애들, 이건 엄마가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With puppet, 이건 도구를 사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draw main character or favorite parts.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가장 좋았던 부분, 좋아하는 인물, 이런 거 그리라고 하면 되죠. 예, 저는 주로 이렇게 스케치북에 포커스를 했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story order, sequencing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그림만 나열해 놓고도 애들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순서대로 맞춰봐, 아니면 글씨 간단한 거 이렇게 맞춰봐 하는 거죠. 예, 그런 거 해주시면 더없이 좋겠고, coloring worksheet, 아 이런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art and craft는 요즘 어머니들 너무 잘해주셔서 뭐 바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예, 쿡, 아우 번거로운 쿠킹까지. 아, 제가 쿡 파트도 좀 정리 요약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한번 스페셜로 하려고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아, 이 모든 거 after working 또 before, after, while 다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즐기세요. 한국 책 읽어주듯이 하시면 돼요. 아, 이런 거막 이론적으로 이렇게 다 있다고 다내 것이 되지 못하고요. 다내 아이에 맞지도 않아요. 그냥 알고만 계시라는 얘기고요. 다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예,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거 아시죠? 예. 그렇지만 알고 있는 거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엄마에 맞게, 아이에 맞게. 저 항상 강조 드리는 그 포인트,
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 여러 가지 시리즈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뭔가 마음이 안 따라줘서 지금 자꾸 늦추게 되고, 저도 또 유튜브 강의도 듣고 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화면, 좋아지는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 서서히 가볼게요. 구독해서 봐주세요. 빠이!